5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네네. 찹쌀떡. 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적당히 할, 소화했으면 아, 선배님 너무 웃겨요. 깜짝 놀랐어. 아이고. 또 네. 웃음이 또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나 맛있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예. 네, 이게 지금 또 반죽이 너무 잘 돼서 이게 씻는 맛이 쫀득쫀득하니 아주 근데, 너무 맛있네요. 맞아요. 본식. 이게 본식이 남았다고? 네, 진짜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여태까지 지금 먹은 건 뭔가요? 지금까지 먹은 아, 지금 먹은 거는 전식에다가 간식. 이제는 본식을 먹으러 갑니다. 아, 본식. 네. 예, 우리 이제 다음에 먹을 식사 장소는요, 흰 민들레 밥을 먹을 거예요. 아, 흰 민들레 밥? 민들레, 그러면 노란 민들레만 알죠? 네. 예, 진짜 흰 민들레는 우리나라 토종이에요. 오! 우와, 이거 뭐야? 세상에. 와, 이렇게 푸짐한 게 들어있는 거 처음 봐요. 영양밥입니다, 영양밥. 아니, 선생님. 네. 이거는 솔직하게 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카메라가 왔다고 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아니에요. 이런 건지 똑같습니다.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이야 이게 이럴 수가 네. 있어. 너무 많이 먹어요. 버섯, 고구마, 야채, 네. 대추에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네. 내가 밥만 한번 볼게. 밥맛, 밥 색깔이 약간 약간 달라. 그죠? 그 민들레, 그러니까 아까 민들레 뿌리 뿌리를 볶아서 달인 물로 밥을 끓이 그래요. 맛있어. 이게 저는 사실 좀 걱정했어요. 약간 먹고 오다 보니까 좀 맛도 그렇지만 기분상 좀 많이 못 먹게 될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맛있네요. 맛있어요. 네. 또 먹게 그리고 되네. 반찬 하나 하나를 다 보세요. 이거는 네, 공장에서 나는 반찬이 아니라 네. 아침 일찍 삼나물, 삼나물, 예. 삼나물. 손수 무치고 양념하신 거예요. 너무 이제 부추에다가 콩 까르는 거죠. 맞아요. 배부르지요? 네. 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아주 따뜻한 커피를 원하시는 분은 따뜻한 커피고 또 아이스 커피 원하시는 분은 아이스 커피로 가겠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또 맛있는 샌드위치까지 줘요. 야, 아까 이거. 조금 비워놓으라 그랬잖아요. 아, 이게 지금 예. 이게 뭐 가스트로인지 샌드위치 마지막 가스트립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커피하고 샌드위치를 맛보는 우리 네. 이제 샌드타임이라는 식당으로 이제 올 겁니다. 제천의 가스트로 A코스 중에서 이제 네 번째 집에 온 거예요. 우리 제천은요, 한방으로 시작해서 한방으로 끝나요. 찐빵도 황기찐빵, 순대도 약초순대, 뭐든지 다 약초로 세서 약초로 끝나요. 한방에 오시군요. 네, 그렇죠. 싸울 때도 한방.